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네요. 따뜻하고. 그래서 지금 블레이더에 가고 있어요. 블레이더에 새로운 데크, 무슨 AO 건데 노예스 시그니처 데크가 들어왔다고 해서 마침 종서가 요걸 또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러 가는 길입니다. 엄청 막혀요. 여기 블레이더 거의 다 와서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블레이더 도착. 안녕. 손님 많네. 아까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날 풀리니까 또 손님이. 종서가 사려고 하는 거. 무겁지? 근데 이걸 왜 사? 크잖아요. 크고 가벼운 거 저거 사면 되지. 어바나트. 아예 어바나트. 아니야? 아예. 수빈이 샀는데? 아예 똑같은 거 싫어? 예. AO가 조금 무겁긴 하지. 이거 모자이크. 어? 여기 모자이크. 왜, 왜, 왜? 뭔데? 그거 뭐 모자이크야? 수영복인데. 야, 이거 6.25에. 6.25? 6점 맞아. 6.3? 2호에서 6.5라고 표기돼요. 2호라고 블레이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AO 피드 들어가보면 6.5라고 써져 있어요. 6.5는 또 뭐야? 6.3 아니야? 6.5. 16? 16.5다. 16.5네. 15.8이 아니라 16.5. 6.5 아니에요 그럼? 165 나누기 2.5. 뒤에 보시면은 만 원대예요. 6.5. 6.5네. 6.5. 160 한 2 정도 나오는데 그지? 6.5네. 공식 홈페이지가 맞겠지? 그지? 응. 잘못 적어놨지. 얘는 158이네. 잘못 적었네. 얘랑 헷갈렸네. 27? 57? 57. 570 나누기 2.5. 22.5 맞을걸요? 22.8인데? 23인데 거의? 6.5에 23에 무게는? 2.2. 야, 2200. 얘는 핸더 하나밖에 안 주지? 네. 그리고 뒤에는 그냥 스퀘어로 돼 있고. 알루 플러그. 24 같은데. 24네. 휠 30mm짜리가. 그래? 예. 아까 복 교체해 줄 수 있어. 아, 나이스. 이거 원래 주지 않아? 아, 진짜? 따로 사야 돼? AO 나쁜 놈들이네. 근데 이런 데가 되게 잘 돼 있다. 에이. 잘 깎아 놨다. 헤드셋 들어가는 데가. 확실히 비쌀 만 만듦새는 안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파여져 있고 안쪽에도 걸리는 게 없어. 날카로운 부분이 이런 거 여기가 NCT겠죠? 아, 요건 좀 날카롭다. 여기는 여기요? 응. 근데 여기 만질 일이 없기 때문에 만질 일은 없는데 어쨌든 조금 노예스. 브라이언 노예스 버전 2네. 예. 얘 사이즈가 6.5 가로 6.5에 세로 22.5 정확히 딱 2.5 사까지 정확히 계산하니까 무게 2.23 2kg 230g 짧은 거. 3mm. 그러니까 이거 왜 추가로 안 줘? 데크는 끼울 수 있게 만들었으면서 데크만 끼울 수 있게 만든 거 아니야? 총수야 여기 봐봐. 제가 원가도 비싸. 작다. 그러니까. 근데 딱 이 정도면 솔직히 커팅 안 하고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내 스쿠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붙일까요? 아, 그러면 가려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붙이고 짝투리를 여기다 붙일까요? 그래, 딱 괜찮네. 수빈이가 영상 올린 거 못 봤어? 이 영상 따위 남봐요. 어?
롤러 포크 롤러로 문질러야지. 이거 봐 공기 엄청 들어가지. 롤러로 문질러야 돼. 롤러가 있어요? 아니 우리 포크 빼면 휠 달린 상태로. 그 수빈이가 그거 팁 알려줬거든. 야 포크에 다 꽂혀가지고 문질러. 수빈이가 잘 알려줬네. 요런 거 투명 붙일 때 롤러질 필수구나. 우리 맨날 저 까만 것만 붙여가지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공기만 그냥 없으면 되지 이랬는데 투명 그립 테이프 붙이니까 롤러질이 필수네. 귀찮다. 이너팩을 딱 맞아. 브리스 7인냐? 네. 여기? 헤드셋? 네, 헤드셋. 브레이크 먼저 조립해야지. 조립아 이거. 야 이거 무게 통째로 재봐. 몇 킬로인가? 와 이거 다 조립했는데 몇 킬로 나올까? 우와 딱 5킬로야? 야씨 5060? 야 5킬로 저거 3.5킬로 1.5킬로 차이면 디자인 바이 틸트 알류빠. 와 되게 가볍다. 24에 28. 이 커팅할 때 사이즈 보라고. 그러니까 요즘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도 안에 똑같네. MGP처럼 안에도 이중으로 돼 있고. 아 그래요? 응. 얘는 알루미늄 다른 건가 봐. 약간 처리를 한 번 더 한 거 같아. 아 얘네가 아노다이징을 좀 두껍게 처리한 거 같아. 오. 야 가운데가 더 볼록해. 네. 응. 여기만. 강성. 보강. 보강 때문에 가운데가. 아 그래서 이게 3D 폼 스티어 튜브구나. 약간 입체적으로 테이퍼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딱 안쪽만 좀 강하게. 진짜 그러네. 나 지금 봤어. 가자. 네. 조립 끝.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고맙지 뭐. 아, 우리 여의도 가서 잠깐 타고 집에 가려고.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야, 수빈이보다 잘 타는 것 같아.